지금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입장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. 현장을 저희가 생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그동안에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재계 여러 기업들과 또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주신 모든 정부의 모든 분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같은 그러한 성원과 또 칠곡아지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응원, 그리고 국회의 만장일치의 그러한 지원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,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182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졌었던 모든 외교적인 그러한 그 새로운 자산,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그리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감사합니다.